진작에 발견. 새 주말 드라마 인연 만들기. 결혼만큼은 자유롭고 싶은 해외파 엉뚱녀 상은. 새로운 주말 드라마. 완벽한 퍼펙트남이지만 독선적인 까칠남 여준. 정원으로 엮인 두 남녀의 진정한 사랑 찾기. 인기 로맨스 소설을 원작으로 시작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올가을 안방극장의 핑크빛 러브스토리를 선사할 인연 만들기 속으로.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여준은 멋진 외모 덕분에 병원 대표로 홍보 사진을 찍는데. 멋져 멋져. 김여준 선생 진짜 모델이 되겠다. 그치? 고생했다 김여준. 너 오늘 사진 좀 받는다. 의사 적고 이 길로 안 나갈래? 됐어. 이런 거 취미 없다. 아니 그런데 무섭게 다가오는 이분은 유규. 공규야. 그 사람이 이 남자야? 당신이 선택해. 이 사람이야 나야. 이거 어째 느낌이 심상치 않다. 미안. 날 용서해줘. 뭐야 뭐야? 어머. 여준아. 난 너밖에 없다. 영문도 모른 채 뺨까지 맞은 여준. 여준은 사고뭉치 친구 규환 때문에 남자를 좋아한다는 누명까지 쓰게 된다. 여준의 적극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병원 안에 급속도로 퍼져버리고. 별명대로 너무 퍼펙트하잖아. 사포크라테스일 때도 있어. 그리고 퍼펙트하면 뭐하니? 그럼 김여준 선생 게이란 소문이 진짜란 말이야? 마침 병원에 왔던 여준 엄마의 수다쟁이 친구 진이가 여준에 관한 괴소문을 듣게 되고. 너 어쩌니? 결국 여준의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뭘 해요? 뭘 하라고요 아버지? 결혼하라니까. 결혼. 아들의 명예를 위해 정략 결혼을 권하는 택수. 여자, 남자는 아니다. 아, 남자는 아니고 말고. 아, 뭐 하는 여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넘어가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버지 친구분 딸내미랜다. 미국이 아니라 호주야. 떡집 우리한테 물려주고 호주에 이민가 사는. 싫습니다. 애미야. 예, 어머니. 집안권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게야? 어른이 얘기하시는데 저렇게 눈 똑바로 뜨고 덤비라고 누가 가르쳤어? 한편 호주에 사는 상은의 상황도 여준과 마찬가지. 타협하자. 경태는 얼마 전 상은이 데려온 외국인 약혼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 한국 가서 듬직한 한국 남자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결정해. 아빠. 여기 가서 살아보고 죽어도. 죽어도 네가 여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포기하마. 싫어요. 아 왜 싫어? 가보지도 않고. 거긴 누가 뭐래도 네 고향이야. 그럼. 그리고 한국에는 네 정혼자도 있어. 네? 뭐가 있어요? 네가 그 녀석 얼굴이라도 보고 마음을 결정해야. 어려? 갑자기 왜 안 하던 기침을? 내가 죽더라도 네 엄마에게 덜 미안할 것 같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경태는 아픈 척 꾀병 연기를 하면서까지 기어이 상은을 한국에 보내는데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상은을 맞이하러 나온 여준. 들어가는데 여기서 기다리는데 그 여자가 누가 알아 그걸? 나오려면 시간 걸려. 꼬박 서 있을 거야?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어라? 역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상은과 여준은 커피숍에서 딱 마주치는데. 사망이야. 네 정혼자잖아. 이거 들고 두 팔 벌려 환영문 티슈를 막 줘. 얼른 안 접어? 누가 환영한다고 여기까지 와? 얌전히 공부나 잘할 것이지. 누가 알아? 끝내주게 생긴 미인일지. 꿈깨. 절대 그런 여자 아니니까. 그쪽 부모도 손 들어서 보낸 것 같다고. 쌩 날라리 같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상은이 아니다. 뭐? 그러면 그렇지. 상은은 실수를 가장해 깜찍하게 대형 사고를 치는데. 아 재밌다. 부탁이니까 상은 그만 치고 얼른 가. 어쨌든 상은은 시원하게 복수에 성공하고.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여준은 상은을 기다리는데. 상은이 중요한 건데. 야, 한 시간도 넘었어. 안 오는 거 아니냐?
가자. 이만큼 기다렸으면 충분해. 적당히 골탕도 먹였겠다. 이제야 여준 앞에 나타나는 상은. 어? 불쾌한 첫 만남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오, 야, 재밌다.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